비가 매일 싸면 힘들지 않으세요? 많은 분들이 귀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요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격증이 5개 있습니다. 상진 씨는 한식, 일식, 중식, 양식, 국어 총 5개의 조리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한 요리하는 의사인데요. 야. 먹으면서 하는 다이어트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답니다. 제가 살을 뺐을 때 많은 분들이 식단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제가 식단이 정해진 게 없습니다. 저는 대신에 음식 하나하나에 이 열량을 다 외웠어요. 우와.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총 기초대사량이 있거든요. 1800이라고 치면은 전체 열량을 내가 얼마나 먹는가를 생각을 하면은 훨씬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그날 오후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상진 씨. 왔어요. 어서 와요. 고생했지. 고생? 무슨 고생? 아내와의 인사가 끝나자마자 쉴 틈 없이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데요. 냉장고에서 꺼내든 식재료는 제철 맞은 생선 민어였습니다. 이 민어로는 무슨 요리 하실 예정이세요? 혈당 관리 조절에 좋은 지중해식 해물찜 민어 파피오트를 만들 겁니다. 파피오트요?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민어 파피오트를 만들어 볼까요? 먼저 민어의 비늘을 긁어 깨끗하게 손질해 주세요. 민어는 대표적인 저염식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인들은 우리가 소금 섭취가 많아서 고혈압에도 시달리고 그러잖아요. 혈압 조절에도 좋기 때문에 혈당 관리에도 조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어는 여러모로 좋은 생선입니다. 민어의 비린내를 잡아줄 상큼한 레몬도 예쁘게 썰어주고요. 이렇게 민어 파피오트에 들어가는 채소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준비한 채소를 볶아준 다음 민어 위에 푸짐하게 골고루 얹어주고요. 우와. 썰어서 준비한 레몬도 채소 위에 살포시 올려준 다음 종이포일로 꽁꽁 싸서 사탕 형태로 포장해주는데요. 자, 이렇게 꼼꼼하게 이제 싸맸으면은 이걸 지금부터 오븐에 220도 20분 동안 구울 거예요. 20분 후 상진 씨만의 건강식단 민어 파피오트가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또 뭔가를 꺼내네요. 뭘까요? 지금 꺼내신 게 뭐예요? 이거 콜리플라워입니다. 콜리플라워? 그 콜리플라워로 뭐 하시게요? 이 콜리플라워로 제가 초밥을 만드는데 밥 대신에 밥 없는 초밥을 이 콜리플라워로 만들 거예요. 먼저 콜리플라워를 썰어준 다음 믹서기에 갈아주는데요. 밥 대신 사용하는 이유가 있나요? 콜리플라워로 밥을 대신했기 때문에 아예 탄수화물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이어트는 물론 혈당 조절에 아주 좋습니다. 콜리플라워를 팬에 볶아주면 수분이 날아가 밥 대신 활용할 수 있답니다. 볶은 콜리플라워를 밥처럼 동그랗게 꾹꾹 눌러 뭉친 다음 각양각색 고명을 얹어주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밥 없는 초밥, 콜리플라워 초밥이 완성됐습니다. 혈당에 도움되는 한상이 완성됐습니다. 아... 이야, 사랑꾼까지요. 그냥 초밥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이 제일 부럽네요. 이번엔 민어 파피오트를 아내의 접시에 다정하게 덜어주는 상진 씨. 섬세한 감동이 더해졌으니 맛이 없을 리 없겠죠? 근데 매일 드실 때마다 어떠세요, 맛이? 솔직히 제 남편이 해주는 거라서 좋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제가 이제 가끔 너무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거나 그럴 때는 계속 참다 보니까 폭식하게 되잖아요. 근데 남편 요리는 진짜 건강식에다가 칼로리를 굉장히 낮춘 단백질 유지 식단이라서 진짜 그런 걱정이 없이 폭식을 해도 다이어트 걱정 안 해도 되는 진짜 완전하게 맛있는 식단이라서 좋아요. 부럽네요. 그 과거의 남편 모습과 지금의 모습 좀 어떻게 다르나요? 아, 진짜 완전 다르죠. 예전에 좀 체중이 많이 나갔을 때는 솔직히 이제 오래 걸으면 힘들어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몸도 날씬해지고 하니까 더 많이 밝아지고 좋은 것 같아요.